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친구, 친구띵구입니다. 코로나가 아니었음, 노인의 날 축제도 하고, 지금껏 만든 작품 전시회도 하며, 행복했을 이 시간들이 조금 아쉬운 요즘입니다. 어르신들이 기관에 계시면서도 행복하게 노인의 날 맞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준비물로는 노인의 날 기념을 축하할 수 있는 도안과 색연필, 풀, 과일 등이 필요합니다. 젊은 날잘 나갔던 어르신의 풍요로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저는 케이크 도안과 꽃다발 도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콧 모양의 삼각형 이 부분과 꽃이 그려진 이 부분만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. 색칠한 다음에 여기 테두리 부분을 과일로 오려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사선으로 제가 그어서 준비를 했거든요. 여기도 과일로 오려주시면 됩니다. 미리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색칠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 두었고요. 실선들이 있을 거예요. 여기 실선 보이시죠? 여기 이쪽 부분을 뒤로 해서 실선 모양을 따라서 접어줍니다. 그리고 뒤집은 다음에 다시 여기 가운데 실선이 보이죠? 가운데 실선을 따라서 여기 이 부분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. 맞춰주시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실선을 뒤로 해서 접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되는 건데,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이 부분은 과일로 올려주세요. 뜨죠. 뒤쪽 부분도 이렇게 뜨는데 이쪽 부분에 풀을 발라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거든요. 그리고 뒤쪽 부분에도 그리고 가운데 부분 완성이 되었습니다. 과거에 잘 나갔던 어르신들도 멋지시지만, 현재의 나이 들고 아프신 모습도 존재로서 충분히 존중받고 사랑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즐겁게 지내실 수 있는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 힘껏 응원해드리며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 건강하세요.